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행복과 큰 감동을 주었던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선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지도자 여러분과 지원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소치 동계 올림픽 기간 내내 선수단 여러분의 불굴의 정신과 용기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여러분의 투지에 마음을 졸이면서 응원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무척 자랑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여건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꿈을 이뤄낼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준 것이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해 얻은 아름다운 결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올림픽 되면 우리가 금메달을 몇 개 땄는지 순위가 몇 위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였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은메달을 딴 후 죄송하다고 했을 때 국민들은 세계 2위가 왜 미안하냐며 격려해 주셨고 마지막 은퇴 무대에서 최고의 연기를 펼친 김연아 선수에게는 연아야 고마워 라는 문구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컬링과 봅스레이, 스켈레톤, 루지, 스노보드, 스키처럼 우리가 다소 취약했던 종목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관심과 응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 박사는 올림픽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것이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잘 싸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도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향해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며 역량을 키워나간 국가대표 선수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이 국민들의 마음에도 진실로 전달이 되어서 감동과 찬사를 보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섯 번째로 올림픽에 출전해서 마지막까지 훌륭한 경기를 펼쳐준 이규혁 선수가 보여준 용기와 도전 정신은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가치이자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들의 마음에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준 진정한 영웅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도전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보여준 선수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다음 개최지인 평창을 소개하는 무대가 펼쳐지고 올림픽기가 평창에 전해지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4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과 선수단 여러분의 도전이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00개국 2만 6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하려면 훌륭한 경기장과 글로벌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마음껏 훈련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 선발과 관리, 은퇴 후 활동을 고려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동계 스포츠의 특성을 고려한 우수선수 육성과 발굴을 투명하게 해 나갈 것이고, 과학적 장비와 기술 지원, 부족한 동계 스포츠 시설 확충 등의 지원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4년 뒤 평창 올림픽에서 여러분의 꿈이 성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